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지난번에는 할머니가 어, 쥐밟은 그래. 얘기를 했었지. 그래.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쥐와 얽힌 얘기가 있다 그랬지. 베란간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쥐와 얽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아마 내 생각에는 그게 대학교 1학년이나 뭐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부엌에 연탄을 이렇게 쭉 쌓았어. 벽에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연탄을 쭉 쌓았었어. 근데 쥐가 그 이제 연탄이 있으면 저 끝은 맥 여기 이제 벽이 있고, 여기 연탄을 쌓아놨으면 저 끝은 맥혔는데, 쥐가 연탄 쌓는데 골로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요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으니까 요건 잡혔구나,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서 내가 요렇게 딱 맞고, 뭐 이렇게, 이런, 뭐, 긴 막대기. 막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니까, 쥐가 이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어머나! 진짜! 아니, 그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글쎄, 뭐, 어머나, 하여튼 발칫소리도. 일 들어온 거야. 털었어. 털어가지고 결국 귀가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는데, 아유, 별일이야. 몸이 얼마나 그냥, 그러고 그랬는지. 나보다 더 하네. 근데, 역시 그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그 얘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래, 쥐가 많았어. 아파트라는 게 없었지. 이게 다 이렇게, 주택이지. 주택에서 살았는데, 쥐가 많은 거야. 특히 쥐가 이제 부엌에 많이 아니, 있지. 오죽하면 학교에서 쥐잡기 운동을 했잖아. 그래서 그렇지. 쥐 꼬리를 가져오게 하는 꼬리를 몇 개씩 가져오는 가져와라. 숙제를 숙제를 내줬잖아. 그 냈어. 정도로 많았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무슨 오징어빨 같은 걸 이렇게 꺼멓게 묻혀가지고 꼬리라고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런 그래, 그런 때가 기억도 있었어. 있지. 근데 장난기도 발달했고, 쥐가 뭐 얼마나 많으냐면,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도 후다닥 보고, 밤에 특히 밤에 자면 천장 왔다 천장에서 갔다. 쥐들이 그냥 우르릉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엔 그렇게 쥐가 많았는데, 장난기도 뭐 생겨났고, 쥐도 잡을 겸해서 내가 부엌에 한쪽 구탱에서 새청을 앞에다가 음식을 놔두고 새청 가지고 새총. 새청 옛날에 새청도 많았어, 애들이 그렇게 장난감.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쥐가 와요, 냄새 맡고. 그렇게 해서 땅 싸서 맞히고 맞췄어? 맞췄지. 근데 맞힌다고 쓰러지나? 맞는데도 그냥 아, 도망가더라고. 그럼. 굉장히 죽지는 않고. 그 생각도 나고 그런 쥐얽힌 얘기가 그두 가지가 아, 금방 그래. 생각이 나네. 그때 쥐도 많고 참새도 많고 참새를 포장마차에서 구이 참새 참새를 구워서 구이가 팔았지. 인기가 참새도 많았잖아. 많고 그럴 때 그랬었지. 얘기야. 아유, 쥐는 끔찍해. 근데 요즘하긴 쥐 구경이 참 힘들어. 그래. 그래. 오늘은 야, 근데 당신 여기 들어간 쥐 체험이 더 쎄. 내가 밟은 게더 그거야. 아, 내가 아무래도 세겠지. 이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디까지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왔어? 어디까지 들어왔어? 그럼. 어휴, 기가 막혀라. 그래. 별일이야. 아유, 참. 그래. 오늘은 할아버지가 또 쥐에 얽힌 얘기를 했다. 또 다음에 보자. 짜자, 얘들 안녕. 안녕.